창원 LG와 서울 삼성의 연패 탈출 경기 바로 오늘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자 이제 두 팀의 3라운드 맞대결이 잠시 후에 시작될 텐데요. 역시나 앞선 상대 전적 1승 1패, 특히나 LG가 이곳 홈에서는 최근 5경기 삼성에게 패배한 경험이 없습니다. 네, 금년 시즌에도 지금 최하위에 처져 있는 LG지만 예. 네, 얼마든지 중위권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수 라인업도 그 정도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점에서 이 탈피를 해야 되는데 예. 어쨌거나 지금 20점에서 다시 22점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20점 안쪽으로 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삼성으로서는 예, 잠시 함께 하셨던 화면이 바로 이제 새롭게 창원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LED 조명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KBL 야구장이나 뭐 미국의 NBA 리그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조명이지만 좀 국내 무대, 이 농구장에서는 이색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밝아 보이고 네. 산뜻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조명이 아주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계속해서 이 선수들이 코트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들 그런 네. 이제 수치를 조정하는 데 더욱더 힘쓰고 있다고 네. 전해졌고요. 더욱더 경기를 하는데 원활한 진행,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LG가 아주 마케팅에서는 선두 주자를 계속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 이 불을 끄고 하는 것도 아주 최초로 했던 데가 또 LG거든요. 그렇죠. NBA에 예. 이런 것이 아주 거의 뭐 흡사하게 진행이 됐었으니까. 예, 마우스 패스 이 30점 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면서 LG 홈팬들은 더욱더 이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 창원 실내체육관입니다. 앞선 맞대결은 1승 1패, 하지만 홈에서는 역시 창원 LG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고요. 네.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창원 LG는 삼성과의 홈 경기 6연승을 질주하게 됩니다. 아, 이 LED 조명의 효과를 이렇게도 누리고 있는데요. 네. 네. 조금만 어두웠으면은 뭐 나이트클럽하고도 뭐 이렇게 아주 견줄 수 있는 그런 조명의 이 아주 여러 가지 효과를 예. 내줄 수 있나요? 홈 팬들은 더욱더 이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실내, 창원 실내 5연패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 오늘 이런 이 많은 점수 차이로 리드를 해갈 수 있는 거는